최윤종은 지난달 검찰로 넘겨지는 순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.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? 아, 그건 아니에요. 오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재판 내내 의자에 편히 기대앉아 있었습니다. 한숨도 수시로 내쉬었습니다. 피해자가 저항을 많이 해서 일이 커졌다며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고 했습니다.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는 걸 예상하지 못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. 살해 의도가 없다는 걸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황당한 말을 늘어놓은 겁니다. 특히 오늘 재판에선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검찰은 피해자가 수차례 맞은 뒤에도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고 또 설득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또 최윤정 국선 변호인의 불성실한 준비도 지적했습니다. 지난달 구속 직전에 한 차례 면담한 뒤엔 최윤정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고 증거도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한다며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JTBC 조혜연입니다.